과외 학생 부모님의 질책. 고등학생 하나를 2년째 가르치고 있다. 애가 고1 때는 6등급이었는데 착하고 그냥 어리숙한 소년이었다. 그래서 못한다고 혼내지 않고 이런저런 스킬들 배우다가 가르쳤더니 어찌저찌 꾸역꾸역 3등급까지는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정체기가 꽤 길게 지속되고 있었다. 학생의 어머니는 그래도 믿고 기다려보자 하시지만 꽤 학벌이 좋은 아버지 눈에는 3등급의 문턱을 못 넣는 아들이 많이 답답했었나 보다. 오늘 학생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형식적인 인사와 함께 안부를 묻더니 자신의 아들이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, 불만, 개선 요구 등에 대해 일장연설을 시작하였다. 자기가 볼 때 민규는 기본적인 품사, 문장의 오형식부터 파악하지 못하고 감으로만 문장을 읽고 해석하느라 진짜 의미는 모른 채 어설픈 이형만 해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몇 달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아버지는 내내 쌓여온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다. 영어도 결국은 어휘력 싸움인데 숙제로 나가는 단어 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. 문장 해석력을 길러줘야 한다.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민규가 진짜 영어 실력을 못 올리는 이유가 뭐일 것 같냐. 20분이 넘게 이어진 따가운 질책에 나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병든 닭새끼 마냥 무기력하게 듣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. 하지만 그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그 자식의 공부를 도와주기로 계약을 맺은 선생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할 순 없었다. 나는 문책이 이어지는 동안 참아왔던 한마디를 아주 조심스럽고 어렵게 뱉었다. 아버님, 저는 민규 수학선생님입니다.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급하게 마무리되었다. 유난히 날이 추웠다. 겨울이었다.